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무슨 비리다 파일이다 해서 자고 나면 터지는 사건들로 정신없이 1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진 보시면 금방 뭔지 아실 겁니다. 방학 중에도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결식 아동들에게 전달된 도시락입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한심해서 2주 전에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엄청난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 가난해서 남의 도움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도시락을 받아든 아이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성탄 전날 한 아이가 맨날 이렇게 맛있는 도시락을 줘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성탄 보내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는 쪽지 글을 깨끗이 비운 도시락통에 남겼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어른된 사람으로 민망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번 부실 도시락 파문을 계기로 박상환, 김재영 두 PD가 우리나라 아동복지 실태를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전라남도 군산의 한 달동네. 아이들에게 겨울방학은 유난히 깁니다. 달동네 아래 운동장. 혼자 공을 차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혼자서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안 놀고? 친구들이 별로 안 나와서요. 친구들이랑 같이 눈싸움하고 싶지 않아? 친구들이 없어서 못해요. 학원에 싶어도. 학원에 가서? 영진이는 친구들이 학원을 마칠 때까지 매일같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매일이요? 똑같은 거 하고 놀아야죠. 따뜻하게 가야지. 영진이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진이의 집은 판자로 지붕을 얹고 바람막이용 비닐로 벽과 창을 막았습니다. 이곳에서 영진이는 외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할머니랑 둘이 있으면 심심하진 않아? 아니, 심심해요. 할머니 좋아? 좋긴 하죠. 저 키워주실 거예요. 몇 살이 아니라 막 나서부터 몇 달까지 살았어.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요, 아빠가요, 저요, 저 뭐더라, 고아원으로 보내자고 해서요, 할머니가 그냥 키운다고. 진짜요? 왜냐면 해꾸댕이란 게 해꾸는 안 되고 야를 송사를 났어. 나갖고서는 살란 게 살도 안 하고 놓고서는 나가버렸어, 지지배가. 엄마가? 아빠는 가끔 안 오세요? 먹고 노는 게 못 와. 보내셔야지. 겨울방학에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 별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혼자서 작성한 하루 생활 계획표. 그 누구도 영진이의 하루를 지도해주지 않습니다. 집에서 책 보고 게임하고 그래요. 무슨 게임이 뭐 어떤? 게임기 있어요. 서울에 있는 친척이 영진이에게 선물했던 것입니다. 수년이 지난 이 낡은 게임기가 영진이의 유일한 장난감입니다. 유일한 보호자인 외할머니도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진이는 어려서부터 거의 모든 일을 혼자 해왔습니다. 할머니가 자주 너무 뛰어다니더니 괜찮은 척 끝까지. 아프더라. 밥은 어떻게 해? 밥이요? 할머니가 잘해주세요. 가끔 제가 차리고요. 가끔? 할머니 안 계실 때? 네. 영진이는 전에는 방학이 되면 끼니를 거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학 때부턴 점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국내의 공부방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부방에 오는 3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정부는 이번 겨울방학부터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급식 지원 대상 아이들에게 첫날 배달되었던 도시락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요 네 개만 딱 나온 건가요? 밥이랑? 밥이, 예, 밥은 따로 이제 밥은 이제 찍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이게 바로 그 문제가 된 2,500원짜리 부실 도시락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이 없어 공부방에서는 따로 찌개를 끓여 아이들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우리 애 같으면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렇게 할 때 많이 불만 같은 거를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감사하게 먹는다는 그 자체가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사흘째인 12월 24일 배달된 도시락, 바로 건빵 도시락이었습니다. 상당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면 애들이 기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특식이 올 거라 그러더라고. 이제 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서 이제 특식이 오나 보더라. 봤더니 건빵 나왔어요. 건빵 나왔나 기억나요? 네. 며칠이 나고. 며칠이 나고. 그날은 어땠어요?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어요? 근데 이 도시락은 집으로도 배달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각 가정까지 군산시내 천여 명의 아동들에게 건빵 도시락이 배달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한번 그걸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관계자분들한테. 정말 내 아이가 먹는다고 하면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해주시겠는지 자괴감까지 드는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없으니까 그냥 이 정도로 니네가 만족하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박영희 씨 방학이 되면 아이의 점심 식사 문제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바쁘니까 이제 제가 먼저 먹고 나가야 하고 이제 방학하면 애를 점심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버스비를 줘가지고 제가 일하는 데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집으로 보내고 그게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 급식 지원을 누구보다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상처 또한 컸습니다. 와 이거는 참 그 시도는 정말 고마운데 내 자존심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내가 인정받고 내 자존심이 살았을 때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참 그때 많이 좀 슬프고 힘들었었어요. 공부방을 운영하는 시민단체들은 군산시의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침내 부실 도시락 사진을 공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단가를 개선했더니 밥까지 합해가지고 7,8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부실 도시락은 한 지방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표지만 보면은 이제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이제 화려하게 돼 있는데 이런 도시락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단무지와 맛살과 빵과 메추리알 빵 이제 이거를 이걸로 이제 결식아동들이 먹고 과연 힘이라도 낼 수 있을까? 이 도시락에 힘을 뺏어버리는 건 오히려 힘을 뺏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바로 했죠. 서귀포시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아동급식 지원 방안이 내려오자 시청 구내식당에 도시락 제작과 배달을 일임했습니다. 실제로 구내식당 시장 사장님이 봉사 전신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뭐 이것저것 막 저 반찬이 좋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 장사는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좀 보면서 그런 말 좀 했어요. 단가는 2,500원. 도시락 용기값과 배달비 그리고 기본적인 인건비 등을 제하면 도시락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은 1,40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시청의 요청을 받은 구내식당이 2,500원으로 제대로 된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건 어려웠을까? 누가 다 짜신 거예요? 제가 짜는 거예요. 부실 도시락 사건은 도시락 단가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구내식당 사장 김 씨의 수첩에는 문제가 된 그날의 도시락 단가가 1,400원 정도로 기록돼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예정된 것 라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2,500원 책정해가지고 배달까지 집집마다 해라. 그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락 용기 구입하는 300원, 그다음 배달 비용 이것이 저 중앙에서 보는 그 부대 비용 범위보다는 초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이 중앙의 지침에 맞지를 않아요.
김지영 PD. 네. 이 부실 도시락 사진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비난을 이제 많이 했고 그 와중에서 도시락 제조업체들이 또 큰 타격을 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이들이 매우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했고요. 결국 이들은 불명예스럽게 이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도시락을 파는 사람들이 어차피 민간 업자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유는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당 이윤을 올리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부정의 혐의를 발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네. 하지만 여론은 이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취재를 해보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이 부실 도시락.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실 도시락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열악한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부실 도시락 파동이 난 직후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시내 한 사회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설명 좀 한번 드리세요. 관장님 여기서 바로 직접 아동들에게 급식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합니다. 직접 하고 네, 보셨어야 되나요? 어떤가요 기자 여러분? 이게 먹을만하죠? 네, 이곳 도시락도 2,500원짜리일 텐데 이 앞서 본 부실 도시락하고는 많이 달라 보이네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 도시락 만드는 일부터 배달까지 직접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김 장관도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이거는 저 장관이 저 할머니하고 너한테 맛있는 점심을 저 복지관 관장님이 배달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배달 나왔어. 배달합니다. 그래. 그래 여기 정부도 돈이 부족해 가지고 더 많이 지원해야 할 텐데 좀 부족해. 그래 미안해. 이날 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 말이죠. 600여 개 넘는 어린이들한테 일률적으로 모두 도시락 배달하는 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면 안 되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배달업체한테 도시락업체한테 주문하고 배달료를 사용하고 재정이 없으면은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자원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올 겨울방학 중 급식 대상 아동 숫자는 25만 명입니다. 지난해 여름방학보다 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5만 명에서 급식 대상을 늘린 이유는 뭡니까? 그 결식 아동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다닐 때 가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30만 명은 이미 급식 지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방학 중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점심 먹기가 쉽지 않은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수년 전 가출한 동원이도 그중 한 명입니다. 엄마 갈 때 출장 간다 그러고 나가 가셨어? 엄마 그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 잘 다녀오라고요. 엄마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알았다고요. 누나 뭐 밥은 어떻게 하고 집에 있어? 아니요. 밥도 잘하나 봐, 현우가? 네. 자, 뭐, 밥은 어떻게 먹었어, 그래, 집에 있을 때? 밥은요? 저거 차려서 먹었어. 차려서? 밥이랑 누가 하고? 밥을 해야 되잖아, 일단. 야, 밥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는데? 밥하는 거 누구한테 배웠는데? 선미의 부모님은 둘 다 몸이 좋지 않고 게다가 일용직 노동자로 맞벌이를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선미를 돌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미의 그림에는 가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혜진이. 집 어떤 집에서는요 숟가락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시켜 먹어요. 그러니까는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나 들어오셔서 하시면 막 시켜 먹고 그런 집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복지부가 아동급식을 확대한 취지는 특히 방학 중 결식을 방지하고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밥을 먹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소, 식당, 도시락 배달 순위로 실질적으로 급식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이르러 이 지침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군산시는 1순위인 지역아동센터 등의 급식소를 활용하기보다는 3순위인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좋은 일만 보네요. 아이 뭐. 보건복지부에서 급식을 하면서 1번의 지침이 뭐였냐고요. 지침의 내용의 1번이에요? 예. 어떻게 모르시잖아. 아니, 그 부분은 우리는 현금이나 그는 현물로 지급하지 말고. 아니 아니 1번 순위가 있어요. 1순위가 뭐 2순위가 뭐 3순위가 뭐 이렇게 지침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그것도 파악 못하면 안 되죠. 한번 되지 않았어. 지역아동센터나 공급방들은 이전부터 지역사회의 후원 등으로 스스로 급식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들 단체에 직접 급식비를 지원할 경우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일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단체까지 도시락이 배달된 것입니다. 저희는 도시락 배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해먹을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의 방침이 그렇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50명만 넣으면 유기농으로 먹이는 데도 있어요. 2,500원 가지고 유기농으로도 먹여요. 시는 왜 이 같은 요구를 무시했을까? 지역아동센터를 이제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한테 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은요 예. 복지사의 자격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하면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장 뛰고 있는 200분이 한 400분 정도가 뛰고 있는 그건 잘 돼 있습니다. 시의 도시락 위탁을 받은 군산사회복지관은 도시락 제조를 민간 업체에 맡겼습니다. 지금도 군산의 경우 문제가 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성기가 넘는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매일 천여 개의 도시락을 군산 각 지역으로 배달할 자원봉사자를 모으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2,500원의 단가로는 도시락 업체에 배달까지 맡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인력을 모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하다가 팔도 지금 다친 상황이고 지금 이걸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인대가 좀 늘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연락 오는데. 천여 개의 도시락을 점심시간에 맞춰 식기 전에 배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점심 무렵이면 도시락통을 들고 뛰어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혼자서 오늘 같은 경우 몇 가구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23가구요. 오늘 23가구. 근데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부실 도시락은 어떻게 해서 배달이 된 거예요? 예, 복지관은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데 전념하느라 도시락 품질을 체크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체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뒤따랐습니다. 거기에 모든 인력을 다 동원을 했고 음식, 도시락 품질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미처 도시락 업체에다 의뢰를 한 부분으로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보건복지부 지침대로만 하면 급식 사업은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됐던 서귀포. 마땅한 급식소도 없고 지역이 넓어 도시락 급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으세요? 보통 이게 하시면 18%에서 20% 정도. 마진율이? 예. 그러면은 2,500원짜리 파시면 한 500원 정도 남는 거네요? 그렇죠. 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시키는 것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으시단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안 나옵니다. 힘들어요. 결국 제조업체는 동사무소까지만 도시락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아르바이트생. 아르바이트생들? 네. 거기까지. 배달은 한 10분 정도. 민원 담당 빼고는 다 나가서 배달합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도시락 배달을 추진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율이 들쭉날쭉한 자원봉사자만으로 배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을 쪼개 배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솔직히 힘든데 가정마다 갖다 줘야 되니까 간다고. 그냥 또 갖다 주면 안 되잖아. 새로 시작했으면 뭐 침매방 같은 게 힘들게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대상자도 워낙 많았고 배달하고 뭐 얼굴 보는 정도 아니라 도시락 맞추고 나오는 입장이죠. 근데 공무원들이 전부 다 동사무소를 비우는 것도 문제잖아요.
부작용은 둘째치고 저렇게 해서 며칠이나 갈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면 2,500원으로 도시락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복지부 지침에는 자활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제조단가를 낮추라고 돼 있습니다. 국제주군에서는 실제로 자활근로사업체가 도시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체라는 건 뭔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자활의 의지가 있는 분들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업하면서 사업 이제 부도난 후로 이제 그게 좀 어렵게 됐거든요. 어렵게 되면서 뭐 진짜 막말로 말해서 라면 하나 갖고 끼지 않게 때웁니다. 눈물이 나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녀 가운데에는 급식 대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먹을 도시락을 직접 만든다는 얘긴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정성이 더 들어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직접 배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을 잘 아는 처지라 대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식을 배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보살피는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신적인 면까지 보살펴주고 있다는 얘긴데 아주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음식만 그냥 갖다 주고 마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뭐 먹고 싶어? 응? 떡볶이? 어? 먹고 그러 나 또 옆에다가 이 네. 이쪽에 이 한다 이모. 네. 그런데 이런 방식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틀치를 한꺼번에 만들어 배달하는데도 이유는커녕 후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분량을 저희들이 2,500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공깃밥까지 한다면 그 금액은 더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정 정도 지역 주민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으로 2,500원짜리 아동급식 지원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손해나 희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했잖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급식비만 달랑이 2,500원 주냐고. 그럼 누가 밥을 먹이냐고. 어떻게 하라고. 그 발상이 되게 실질적으로는 아주 웃기는 정부라니까. 김수영 PD. 네. 이번 그 부실도시락 파문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된 단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원인들이 있었습니까? 예, 먼저 그 지방자치단체들 참으로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대로 2,500원으로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졸속으로 준비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500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성환 PD. 2,500원이면 이제 한 끼 단가로도 부족한 뭐 그런 형편인데 정부가 이번 그 겨울 방학 때부터 급식 대상 아동을 5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갑자기 5배나 이렇게 늘렸다면서요. 거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복지부의 빗나간 정책이 이번 부실 도시락 사태의 주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종이와 가장 친한 친구는 강아지입니다. 그냥 뛰면서 놀면 재밌어요. 강아지는 누가 빠른데? 강아지가 더 빨래. 종일 강아지와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면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다고 합니다. 우종이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들가지고. 그런데 1년 전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하고 할머니가 병구안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혼자 집을 지키게 되었고 끼니를 거르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밤이 되어서야 병원에서 돌아옵니다. 우종이가 식사다운 식사를 하는 것은 바로 이때입니다. 아니 저희들이 요 푸대로 이제 요거 같이 나온 게 한 푸대 있어. 네. 어디서 나온 거? 예? 이거는 그거 이제 농 저거 동사무소에서 이거를 이제 찍어서라. 이 우종이 부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머니는 이혼한 후 집을 나갔고 아버지도 집 나간 지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래 저래 밥을 퍼먹고 저래 앉아서 어쨌든 난도 엄마인데 참 기운 받고 살겠는데 할머니 있는 대신께는 대우도 못 받지. 좀 안 되실 때도 많고. 우종이가 점심을 제대로 먹으려면 할머니를 따라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실은 감염 우려도 있고 매일 따라갈 수도 없어서 점심을 해결하는 것이 우종이한테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급식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겨울 방학 급식 지원 대상은 1차적으로 학기 중에 급식비 지원을 받은 아동들이었습니다. 우종이도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았지만 겨울 방학 급식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뭐 겨울 방학 때 급식 지원해 준다라고 뭐 그런 전화 같은 거 못 받으셨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뭐 급식 같은 거 주는 건 없고. 농산물 상품권 이런 거 혹시 받은 건? 그런 건 없어요. 예. 농산물 상품권 같은 거는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예,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휴정 명단에 안 잡혀있으면 저희가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아. 일반 학생들. 휴정이라는 애 같은 경우는 명단 자체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급식 대상자를 선정한 1차 자료는 해당 교육청에서 보내온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대상자 명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교육청의 경우 급식비 지원 대상이 3,800여 명이었지만 1,800여 명을 추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아이가 실제로 방학 때 굶을 수 있다는 확신에서 신청한 것 같진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조금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우종이의 경우 교육청이 추천한 1,800여 명의 명단에 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활보호대 상자가 아니었거든요. 거기 문서상에 뭐지? 다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최대한 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명단을 올리라고 그랬었거든요. 생활수급대 상자가 올린 거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 급식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받던 수급자와 기타 급식 지원 필요 아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기준이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올해 고양시에 추천된 방학 중 급식 대상 후보는 2,200여 명. 고양시는 그중 약 800명을 급식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 지워주시고 주셔도 되고요. 딱히 어떤 지침 내려온 건 없습니다. 어느 애들을 대상하고 그건 대상 선정은 그 각동의 사회복지사가 전담이 된 거죠. 급식 대상자 조사를 위한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고양시 등 자치단체들이 시도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 후보자 명단을 받은 것은 11월 10일경이었습니다.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들은 대부분 한두 명. 방학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제대로 조사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100명 정도 명단 떨어지면서 이거 조사해서 바로 열흘 안에 10일 안에 보고해라 이런 식이니까 도시발도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우선 놓고 이제 그거를 다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에 떠밀려 급식 대상자를 선정한 고양시는 아이들에게 밥을 제대로 먹이자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품권은 지급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게 무엇일까? 업체에서도 그 맞춰주겠다 그리는 조건이 저희하고는 또 틀렸던 거예요. 괴리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는 우리는 맨날 해야 되고 그렇죠. 일일이 제 시간대에 들어가야 되고 뭐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틀에 한 번 정도 들어가야 되고 도시락 업체와의 계약을 제때 맺지 못해 상품권을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덕양구 복지 담당 직원이 도시락 업체와 계약을 맺겠다고 상부에 보고한 날짜는 12월 27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방학을 이틀 남긴 시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민을 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고 내가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허술한 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죠. 취재 중이었던 지난 19일 복지부가 각 지자체로 보낸 긴급 업무 연락문이 입수됐습니다. 아동급식 표준 운영 지침을 마련하신다고.
이제 와서 급식의 개념, 지원 대상자 조사, 급식 전달 방법 등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준안 하나 없이 급식 대상자를 25만 명으로 확대한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가 본래 언론에서 제기되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가입하고도 아직도 굶는 아동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결국 여론에 떠밀려 실제 결식 아동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식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 때문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북한하고 비교해가지고 지네 나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무슨 북한에 뭐 지원하냐 이런 만평까지 그랬어요. 다 이래가지고 정부가 말이야 이런 대책도 안 세운다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고 이게. 이래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벌써부터 결국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정책이 숱한 아이들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과연 현 시점에서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습니다. 도시락만 자원봉사를 시켜서 갖다 준다는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무슨 이디오피아도 지금 아닌 다음에야 밥 못 먹어서 죽는 입장 아닐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에 가서 그게 그런 전문성이 있게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밥 굶으면 밥 주고 이런 식이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 어떠한 계획도 없고 어떤 전문성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지 정책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아이들에게 밥만 주는 걸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박상환 PD, 이 도시락 파문 이후에 복지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잇따라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들이죠? 네, 뭐 급식 단가를 올리겠다, 또 급식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등 주로 밥을 효과적으로 먹이겠다는 쪽으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게다가 교육부의 중식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서 복지부도 방학 중 급식 대상 인원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급식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 자원봉사자들도 공무원들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외국에도 그런데 이렇게 그 도시락을 들고 뛰고 하는 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밥만 주는 복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방학을 한 이후 도통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동이 있어서 찾아가 봤습니다. 다세대 주택 그 후미진 골방. 대낮에도 컴컴한 방 안에서 정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뭐 전혀 손을 댄 흔적이 없는데 정수 혼자서 삽니까? 네, 아버지와 둘이서 산다고 합니다. 남의 집인가요? 네,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세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담배도 눈에 띄는데 아이가 피운 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버지가 피운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는? 청소는요? 안 해요. 안 해? 네. 왜? 하기 귀찮아요. 언제 하고 안 한 거예요, 지금? 네. 기억도 안 나? 네. 한 달 됐어? 청소 안 한 지? 한 달 넘었을 거예요. 정수는 방학을 하면서부터 이 방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밖에 안 나간 지 얼마나 됐어? 안 나간 지요? 일주일 정도? 일주일 동안 한 번 안 나왔어? 네. 먹을 양식은 남아있던가요? 네, 추석 때 선물 받은 쌀 부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치 다 떨어졌는데.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 어떻게 된지? 부엌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설거지도 거의 안 하는 모양이군요. 네, 음식 찌꺼기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세 끼 구분도 없어 보였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만 씻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밥은 뭐 자기가 직접 해서 먹나요? 네, 지금 6학년인 정수는 3학년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맨밥에 오로지 김치. 정수는 수년간 이렇게 식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밥 먹으면서도 계속 게임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반찬은 없어? 김치 말고 다른 반찬은 언제 먹어봤어? 몰라. 먹어본 적은 있어? 네. 뭐? 고기. 언제? 몰라. 누가 해줬어 고기 반찬은? 네? 고기 반찬은 누가 해줬는데? 엄마가. 엄마는 정수가 2학년 때 세상을 떴습니다. 이 사진첩은 엄마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엄마에게 정수가 얼마나 귀엽고 소중한 아들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같이 살 때 네. 기억 많이 나겠네. 네. 아, 그때는 어땠던 것 같아? 그때는요? 그때 살 때? 좋았죠. 어떤 점이?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가 왜? 고기 그런 거 뜬금 같잖아요. 엄마 보고 싶은 생각은 안 들어? 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어릴 때는요? 사진 봐요. 사진? 네. 사진 어디 있는데? 저기 아니에요. 고기 반찬을 해주었던 황홀한 추억으로 기억되는 엄마. 정수는 허기가 질 때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사진을 꺼내본다고 합니다. 엄마 사진 보면은 어떨 때가 제일 슬퍼?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때 엄마 생각 많이 나? 네. 그런데 이번 겨울 들어 이따금 고기 반찬이 생깁니다. 야, 도시락. 잘 먹어. 정부에서 주는 점심 도시락입니다. 매일 배달됩니까?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네 번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 먹어? 네. 밥 안 먹어 지금? 이따 먹어요. 언제쯤? 정수는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떤지 무인 카메라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시락 먹을 때도 게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올 때를 빼고는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바빠집니다.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동시에 켜놓고 번갈아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른이 있어서 좀 보살펴주기도 하고 생활습관 같은 것도 좀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완전히 방치돼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튿날 정수에게 외출을 권해봤습니다. 야외에서 재미있게 논 마지막 기억은 방학을 하기 전 공원에서 자전거를 탄 것이라고 합니다. 아저씨, 자전거 왜 안 해요? 자전거 여기는 안 해. 저 밑으로 가야 돼. 저 밑에도 모르고 일할 거면 안 해. 정수는 이 시기엔 어디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모르는 듯했습니다. 여기도 찾았는데? 어디 가지? 친구를 불러내보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너 스케이트 같이 타러 갈래? 아니. 어? 아니. 왜? 놀아. 안 놀아줘? 네. 왜 안 놀아준대? 뭐 중요한 일이 한다고. 결국 30분도 못 돼 다시 골방으로 향합니다. 근데 동네 공부방 같은 데 가면은 또래들이 있잖아요? 네, 아버지가 몇 번 보내봤지만 적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어리둥 집에 넓은데 왜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네. 애들 하도 많아가지고? 네. 막 올라가는 소리 막 따다다다 막 소리 들려가. 그러니까 열린 공간에 적응하지를 못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이 왜 자꾸만 움츠러드는지 아버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컴퓨터 꺼. 꺼. 머리 깎아라. 공부를 잘하든 뭐하든 관계없어요. 기본적이라도 그런 거. 기본적으로 친구들 사회적으로 이제 좀 어울리는데 어울리지를 전혀 안 하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지경까지 되도록 아이를 방치했다 그럽니까? 네, 아버지 직업은 페인트공인데 일거리가 없어 먹고 살기조차 급급하다고 합니다. 내가 같이 먹어서 이분 다 들어가지고 한 3살이 됐나? 그 정도가 뭐였어? 오늘이 벌써 오늘부터 19일인데 내일부터 또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일하고 며칠 놀아보고 하루 이틀 일하고 며칠 놀아보고 그냥 이제 그렇게 일을 꾸준히 하지를 못하는 거야. 힘겹게 겨울을 나고 있는 정수와 아버지. 도시락은 그야말로 한 끼 허기를 달래주는 효용뿐 재계의 힘이 되기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타격이 1조심, 1조심, 얼음 기심, 1조심. 아이고, 그리워. 잘났어. 문 닫고 잘하고 있어. 불 끄고, 불 켜놓지 마. 야! 알았지? 나올게. 준호는 4살 때부터 어머니가 출근한 후 혼자 집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것은 결식으로 인한 영양 부족이 아니라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저기서 금지기 나나? TV 그렇게 가까이서 보면 안 되잖아. 왜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 나도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지? 까불까불한다고. 너무 산만하다고. 지난해 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결식아동 중 편부, 편모로 인해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29%에 이르렀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될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ADHD라 그래서 과잉 행동 장애. 어려서부터 그냥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그냥 놓고 나가서 벌어야 됐으니까 애가 테레비 앞에 혼자 있거나 그냥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문제는 준호의 경우 새끼 밥을 꼬박꼬박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준호는 지역 아동센터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 이 생시로 많이 할 것이오. 원님의 말을 들은 새어머니가 갑자기 받았어요. 원님은 과거 빈곤 지역의 공부방에서 출발한 지역 아동센터는 가정과 같은 안락한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급식 지원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과 놀이,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방치된 아이들이 받지 못했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너 밥 먹을래 말래가 아니죠. 낮에는 어떻게 누가 너를 보호를 하고 있으며 네가 심심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밥이라는 거는 종합적인 그런 도움의 일부가 돼야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거부할 리도 없고 현재 인가받은 지역아동센터는 약 500여 개 최근 복지부는 지역 아동 센터를 8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지역 아동 센터 300개 확대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줄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아동 복지 정책도 시혜 차원을 넘어 과학적인 토대에서 입안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또 아동 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려 그동안 개인에게 떠맡겼던 아동복지 문제를 사회가 함께 안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그러면 그 부모의 어떤 그
책임 문제로 부모가 책임지고 길러야 되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친족 부양 뭐 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간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져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책임을 지지 못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야 되고 아니면은 주변의 친척들이 지는 것을 당연시 해왔죠. 불황이 지속되고 가정 해체가 늘어나면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행순 할머니는 지난달 뜻하지 않게 손주 3명을 떠맡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빚에 쪼들리다 못해 집을 나간 후 아들마저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뼈가 지금 녹아요. 녹아 났어요. 뼈가. 흘리면은 겉으로 나면 보이는지 모르게 안 보인다 그러지. 이러고 있어도 지금 지금 앉았는지 섰는지. 이제 한창 돈이 들어갈 나이가 된 철없는 손주들. 그러나 80살의 할머니로서는 보살펴줄 힘이 없습니다. 애는 자, 갈게요. 열어놓고 열어놓고. 내가 젊었으면 누구들을 내가 거두는 대로 거두고 있는데 이 나이에 이 내가 이제라도 몸이 만약에 잘못돼서 이렇게 어지러우면 누구들을 찾고나 싶어. 그것이 전이고만 생각하면 죽은 자석은 저만의 거고 앞길이 막막해요. 이렇게 앞길이 막막해서. 이번 부실 도시락 사건은 터질 일이 터진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터져서 외려 잘된 측면도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열악한 현 주소를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고픈 아이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따뜻한 한 끼 식사겠습니다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일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초롱한 눈망울을 똑바로 쳐다봐도 부끄럽지 않을 제대로 된 아동복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꼭 만들어야겠습니다. 관련 단체, 당사자들의 분발은 물론 특히 해당 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오늘 PD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